안녕하세요, 미스터 단입니다. 게임 출시 이후 최대 동시 접속자 수 81만 4,666명 달성하며 이는 스팀 플랫폼이 만들어진 이후 아홉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게임입니다. 최근 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의 베스트 RPG상 수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게임 어워즈는 매년 열리는 비디오 게임 시상식으로 게임 업계 전문가 그리고 팬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됩니다. 디비니티 4.0 엔진으로 구현되어 다양한 캐릭터와 위험,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융성한 세계를 전에 없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으며 막대한 스케일의 극적인 스토리를 통해 캐릭터들에게 한층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저주에 걸린 숲부터 언더다크의 마법 동굴, 그리고 광활한 도시까지 다양한 장소를 무대로 선택에 따라 오험을 즐겁게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최고의 게임이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화제를 모았으나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아 국내 유저들이 큰 아쉬움을 나타내었습니다. 이후 라리안 스튜디오는 공식 SNS와 스팀 페이지를 통해 패치 후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며 한국어도 함께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인터페이스와 자막이 한글로 나오고 있지만 음성 지원도 한글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현재 발더스 게이트 3은 스팀에서 66,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연말 특별 10%를 할인받아 59,4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게임이란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의 게임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 요소는 게임플레이 현실감 있는 몰입감, 절대적 사운드, 스토리, 멀티플레이, 가격 대비 성능, 대중성, 그리고 역사적 가치. 제일 중요한 건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게임 개발자라면 유저를 배려하는 기본 덕목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지나가고 2024년 갑진년, 청룡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 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